자, 이 종목 또한 이제 주식 시리즈 222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 전환의 일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회사의 자본금으로 잘 견뎌내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느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인 구간에는요,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잠재 자산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인데 15,000원 해봐야 반토막도 안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퍼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5,000원을 깨면 5,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가 작용이 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 15,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러면 5천 궁금하시는 원이면은요, 이 종목이 목표가를 두 얼마를 번째 잡을 것인가? 시리즈 저는 5만 원을 잡을 228탄인데요. 생각입니다. 6년 그래서 연속 내 잠재 자산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2만 흐름이 아주 원을 대단히 돌파를 좋은 하게 되면 그런 약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가 자, 이 돌파를 하는 종목은 거죠. 저희 카페에서 자, 바닥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냐? 자, 3천원에 5만 매수를 원에서 해가지고요. 약 15,000원, 15,000원, 7만 원까지도 500%의 대박이 홀딩할 터졌던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저희 자, 카페 그러면 추천주고요. 5,000원 자, 잡고 7만 원이면 지금도 한 5만 원이면 75% 이상 3%고요. 추천하고 7만 난다. 원이면 약한 1,40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최근 12년 동안 2만 원을 깬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퍼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종목은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일단 유료 사업을 잠시 접어버리고요, 후원금 안내 제도로 하시면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믿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때의 수익률보다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24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240개를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지금 나오죠? 왼쪽에.
4배, 5배 더 높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22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투자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달 또연 6%씩 배당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배당금으로 단몇 주, 몇십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당금 제도를 제가 또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제가 이번에 제2IMF 세계 대공황의 위기 능력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잘 보시면은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어요. S&P도.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또한번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다섯 토막.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 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때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뭐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 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작게 작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